요구르트 5개. 소개 전에 먹어야지. 시원해요. 약간 좀덜 시원한데. 맛있게 먹어야지. 귀여워. 벌써 2개를 마셨고, 3개는 나중에 먹으려고요. 할로윈이랑 상관 전혀 없지만, 후크를 다 떠가지고 새로 샀거든요. 1,000원짜리. 이걸로 어제 완성한, 어젠가 이틀 전인가 완성한 펀치니들 코러셨거든요. 테이프에 놓고 1,000원 붙이기만 하면 바로 걸 수 있어요. 700g까지 사용 가능하다네요. 700g이면 뭐, 먼저 무거운 것도 될수 있겠네.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할로윈 그릇, 이 머리카락. 펌킨 호박 버전하고 유령 버전 있는데, 유령 보라색 좋아하고, 호박은 호박 색깔처럼 주황색이었는데, 얘는 보라 반짝이도록 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레진 같은 플라스틱 느낌으로 만든 이 그릇. 여기다 얘를 올려줄까요? 똑같은 유령이니까. 그냥 별로고, 뭐 담을 때 쓰려고. 그리고 얘는 3,000원짜리거든요. 버졌다. 된 1,000원, 얘 3,000원. 저크 달아준 거는 1,000원에서 5,000원인데, 저건 할로윈용품 아니니까 제외하고. 근데 만든지요. 완성했는데 따뜻한 느낌 받을 수 있어요. 펀치니들 확실히 완성하고 나서 봐야 제맛이지. 어쨌든간에 얘는 거미줄 시타코 같은 건데, 1,000이긴 해. 3,000원이니까 뭐 여기다 이렇게 깔아줄게요. 밑에다가. 색깔은 내 맘이지만 밑에 분홍색이 방석이 있어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도 밑에 다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펼쳐도 더 이쁜데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안으로 집어넣은 거라,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좀 펼쳐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처티블한 관리하기 힘들어갖고 접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바꿔줄 거예요. 피서도 바꿔줄 거라서요. 해가지고 완성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릇까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올려주면 할로윈 분님이 완성. 그리고 여기 밑에 분홍 잎 방석을 사실 빼주는 게 훨씬 귀엽고 이쁠 것 같은데, 아니면 요거 깔고 위에다 이걸 올려놓을까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밑에다 깔고 위에다 올려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까만색 나와있는 게 좋아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여기다 깔아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덮어갖고 길이 좀 무의시시한 느낌? 이렇게 줘도 되고. 얘는 자유니까 나중에 꾸밀 때 좀 별로다 싶으면은 이거를 여기다 해서 이렇게 덮을게. 사실 아까 찍기 영상 찍기 전에 여기 덮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뭐 이거보다 훨씬 예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자주 볼 애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 낼 겸해서 오늘 이렇게 할로윈 영상 찍어봤어요. 아직 10월이 안, 그 후반에 할로윈이 있는데 아직 후반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 모기 잡는 거 빼고 저는 꺼져라 이게 아닌가. 저는 꺼지 후반 전거 전구를 섞고 다준 다음에 왜 안 먹을까? 또 되던 거 아니었어? 아까 왜 안 되지? 돼야 되는데? 고장 났나? 아이고, 약간 고장 났나 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장났어? 그럼 안 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조립 빼서 잘 해볼게요. 아, 끊겨서. 여기 안쪽이 끊겼네. 다시 연결해볼게요. 해보려 했는데 안 돼요. 납땜질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분해해서 납땜하고 제가 그런 걸 못해서 아예 여기가 끊겨버렸거든요. 왜 고장났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자꾸 콘센트 껐다 켰다 하면서 다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이 단선이 끊겨버려가지고 아깝지만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제가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어차피 다이소 거면 5,000원 정도 하니까
그냥 돈 좀 생겼을 때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버리는 거 좀 아깝다. 근데 회사에서 어차피 공짜로 주신 거라. 사실 이게 제 돈으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공짜로 주신 거거든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작년에. 그래서 여기 영상 각 찍었으니까 영상 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영상 찍었으니까 괜찮은데 이 5,000원을 쓰고 새로 사기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새로 달고 이 불 안 들어오는 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데 구워놓거나 불이 안 들어오지만 뭐 묶어갖고 재활용해서 모양을 낸다든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버리든지. 좀 나도 몰랐어요. 고장난지 영상 같이 찍어서 요거랑 같이 갖고 불빛 켜갖고 이쁘게 반짝반짝해서 만들어서 사진 찍으려 했는데 영상 찍으려 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이런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새로 사도록 해보겠습니다. 돈이 물론 생기면. 지금은 제가 영상 찍으면서 또 돈 많이 썼고 요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만 써야 돼. 안녕.